고품격 섹시를 선언하며 지난 3월 데뷔한 그룹 퍼퓸이 야심을 후속곡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야심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 YTN 스타에서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평균 신장 175cm의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고품격 섹시 그룹 퍼퓸이 후속곡 야심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서울 대방동의 한 스튜디오. 굉장히 그러니까 디스코적인 그런 면도 있으면서 좀 남성적인 그런 파워풀하고 좀 약간 보이시한 매력도 있고 퍼퓸만의 세 가지 매력을 다 가질 수 있는 노래 굉장히 좋아요. 저희 촬영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시도되지 않은 크로마 촬영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노래하는 모습이랑 좀 비주얼적으로 이쁜 모습 그런 모습보다도 효과를 많이 넣어서 아마 저희 뮤직비디오 보실 때 오 신기하다 재밌다 그런 거를 아마 동시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연기를 하는 중이라 힘들어. 코디들과 의상과 소품을 상의하며 촬영 준비 중인 레키. 일단 항상 보이시를 두고 있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레이스를 이렇게 해줘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라 그래야 할까? 레키는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어색했던지 의상 탓을 해봅니다. 하지만 곧 화끈하게 댄스 실력을 선보입니다. 막내 화이가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그냥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연기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경험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원래 레키 언니가 못한다 못한다 이래도 진짜 원래 그런 능청스러운 연기를 레키 언니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는데 많이 따라해서 배우고 잘해야죠. 막내 화이가 연기할 부분은 포옹신. 어색해하며 연습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맙니다. 어떻게 알았어? 원래 사실 이렇게 셔츠 위로 넣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근데 잘생겼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맨날 이렇게 매니저 오빠 이렇게 사장님 이런 분만 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같아요. 잘생겨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얘가 또 이출할 때는 그렇게 해요. 레키 씨가 그러니까. 그러시더니. 다음에 우리 다음 속곡은 남자 없대요. 아 정말요? 네. 아쉽네. 이제 리더 레아의 차례. 지금 컨셉은요. 준비 과정이거든요. 엽기 발랄 정신 분열. 하지만 레아는 촬영에 들어가자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워풀한 춤에 한 번에 오케이 사인하고 이어서 상대 역이 없는 민망한 연기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뻘쭘한 연기요? 이거요? 죽어야 돼요? 근데 저 원래 연기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항상 상대 배역이 있으면 처음 본 사람이라서 어디 사세요? 어 그렇구나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연기하는데 없으니까 진짜 뻘쭘하네요. 보다는 좀 더 강한 비트에 그리고 더욱더 신나고 그리고 저희 뮤직비디오도 볼거리가 많은 그리고 여러가지 저희 이름 퍼퓸처럼 여러가지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 야심찬 야심입니다. 춤, 노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퍼퓸 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퍼퓸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섹시그룹 퍼퓸은 앞으로 모든 무대에서 후속곡 야심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인기몰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10 스타 이선영입니다.